본 연구는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양자 소자를 그 실험과 이론의 공동 연구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이 양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양자 스핀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동력학을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양자 스핀들을 장치를 통해서 모사를 하고 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그 계산하는 그런 것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을 통해서 다체 양자계의 그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제 구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specialty of this work is this was really on synergy between computational chemistry and experimental work. So we were able to conduct a computer simulation and precisely predict what conditions we have to use to enable the CH activation at very low temperatures. This is something that we could not do before, and it's been a real breakthrough. 같은 전화를 띈 DNA들이 어떻게 서로 잡아당길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부 다카 이온들이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온의 형태적 자유도를 고려한 물리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온의 형태적 자유도에 기인한 비등방적 삼투압력을 통해서 DNA들이 서로 잡아당길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론 물리,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계 물리를 사용하여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생명 현상 가운데 하나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융합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저희 연구실은 10년 전부터 우리 뇌에서 과연 어떤 부위에서 어떤 신경이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하게 되고 이 세상을 탐색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상 하부에 있는 그 MPA라는 신경이 그런 세상에 대한 물건과 장난감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마이다스라는 기술을 마련했는데요. 이 마이다스 기술을 활용하면 이 쥐가 원하는 물체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의 이번 연구 성과는 사람의 뇌 종양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의 뇌가 발달을 하거나 노화가 될 때 뇌 줄기세포에 필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의 연구 성과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소아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 성약성 뇌종양의 원인임을 저희가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소아 뇌종양 치료와 악성 뇌종양의 재발을 막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응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는 빛이 그 시간적 경계면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빛이 주파수가 변환될 수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 그 변환된 주파수 빛의 위상까지 함께 저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 변환이 기존의 비선형 광학에서 많이 쓰이던 그런 주파수 변환의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빛의 위상까지 우리가 그 메타 표면을 잘 디자인함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유재영 박사과정 학생과 서민호 박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은 유연한 포스터치 센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유연하면서도 오직 누르는 힘에만 반응하는 그런 센서에 관한 것인데요. 이처럼 구부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누르는 그런 힘에만 반응하는 그런 센서를 산업계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그런 센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유연하면서도 오직 누르는 힘에만 반응하는 그런 유연 포스터치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가공이 끝나면 웨이퍼 각 칩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불량 칩은 공정 이상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며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칩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공정 이상을 탐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패턴을 형성하는 불량 칩을 탐지하는 새로운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가 스스로 패턴 수를 결정하되 복잡한 모양의 실제 패턴을 데이터의 잠재 공간에서 단순한 모양으로 변환시켜 보다 정확하게 불량 칩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팅 기술은 논리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와 정보 저장을 하는 메모리가 분리된 폰 노이만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의 전송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시간 지연이 컴퓨터 성능 향상에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핀 오비토크와 전개 기반 이방성 제어 기술을 결합하여 스핀 기반 로직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자는 비휘발성과 프로그램에 가능한 특성을 가져 메모리와 로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자소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컴퓨팅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현재의 방사선 치료 장비는 선행 가속기라는 대형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치 가격이 수십억 이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종합병 같은 대형 병원에서나 이런 장비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 외부에서 이렇게 방사선을 발생한 다음에 인체 내부로 이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인체를 통과하는 동안에 암이 아닌 정상세포도 상당히 손상시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이 성냥개비보다 작은 아주 초소형 X-ray 튜브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근접암 치료 장비도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인체 내부의 암 근처까지 이렇게 초소형 X-ray 튜브를 삽입시켜서 아주 낮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발생시켜서 암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